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텔레칩스고요. 코드번호는 054450입니다. 현재 11월 25일 수요일 3시 6분을 지나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한 일주일에 한 2회에서 3회 정도 영상을 꾸준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바뀐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적절한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을 보고, 그 다음에 좀 올라간다 싶으면 매도 관점을 보고 있는데, 실시적으로 조금 대장주, 자율주행 섹터에서 대장주는 현재 KEC 정도가 대장주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남성이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펀드멘탈적으로 이제 텔레칩스를 이제 선호하는 편인데, 오늘 그 자율주행 관련 섹터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시장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어요. 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전반적으로 오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텔레칩스가 뭐안 좋은 종목이라서 떨어진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안 좋은 종목은 아닌데 기대했던 탄력을 조금 너무 빠른 시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뭐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좀 기대했던 흐름에 있어서 좀 돌파해 주길 원했던 구간들까지는 못 가면서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결국에는 좀 모멘텀이 있거나 그런 종목에서 매매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도 상당히 많이 죽었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심을 좀덜 받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제가 최근에 이제 매수 관점을 양봉이 나오면 매수 관점을 본다라는 관점이었죠. 양봉이 나오면 그럼 여기가 이제 매수세에서 있어서 그 다음날 매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적으로는 나쁜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그렇다고 뭐 눈에 띄는 수익률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예, 눈에 띄는 수익률도 아니긴 한데 근데 7%? 예, 9%? 예, 9% 정도, 10% 정도 이제 변동성을 주긴 했는데, 위로. 하지만 그걸 또 잡아먹는, 네, 음봉이 정말 끔찍하게 발생이 되고 있네요. 예. 아무튼, 텔레칩스는 반도체 설계 팹리스 업체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설계와, 공급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현대 모비스향 매출이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와도 최근에 이제 협업을 강화하면서 좀 기대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 모멘텀이 붙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자율주행 협업 자율주행에 대한 협업이 아닌 그 테슬라 내에서 이제 자율주행 레벨 5 수준 네 이제 완전 자율화에 대한 부분들 FSD 기능이 추가적으로 베타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서 그 베타 서비스 이전에 좀 상승 모멘텀이 붙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베타 서비스 같은 경우 이제 정식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예, 정식 출시 소식이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어제 좀 슈팅이 나와주는 흐름을 보였으나 아직까지는 뭐 기대하는 거에는 확실하게 못 미치는 예, 기대하는 수준에는 확실히 못 미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약간 이렇게 되면은 또 시장의 관심은 또 한참 또 멀어지게 되죠. 예, 여기서 반응을 딱 보여줘야 보여줄 자리에서 좀 보여주고 그래야 좀 시장 참여자들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다시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그러면서 거래량도 좀 약간 늘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주식의 주체들이 의도하는 거는 거래량이 많아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의도를 굳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거래량 이렇게 관심을 받지 않길 원한다. 예. 그렇다는 거는 좀더 매집을 해서 가거나 아니면은 조금 기다렸다 가거나 약간 이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이제 관련 규제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자율주행 관련해서 현재 그런 규제들이 슬슬슬 계속해서 풀려가고 있는 거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었죠. 서울시가 되었든, 제주시가 되었든, 계속해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를 계속해서 선정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테슬라 이슈도 있고, 그 외에 이제 현대차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그런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연구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텔레칩스는 계속 미래 전망은 저는 계속해서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무인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기대감이 여기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거예요. 예, 근데 결국에는 거래, 예, 거래라는 거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반등 구간을 찾아내는 거랑 반등이나 아니면 기술적 분석, 예,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는데 거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다른 종목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5일선 위에 있을 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물려도 빨리 빠져나올 기회를 또 주고요. 예. 그게 이제 빨리 빠져나올 기회를 준다는 건몇 시간이나 아니면은 며칠 안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빠져나올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이 밑에 이제 5일선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약간 주가는 좀 횡보, 예. 횡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첫 반등은 상당히 강했죠. 첫 반등은 상당히 한 수익은 제가 이제 여기 이때부터 이제 13,000원에서 12,000원대 이때부터 이제 매수 추천을 드렸었는데 첫 반등은 상당히 강해. 여기서는 이제 어디였죠? 이날 이렇게 매수 추천을 했었고요. 추천 아닌 추천이죠. 그러니까 매수 관점으로 봤습니다. 매수 관점으로.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매도 관점. 여기서도 이제 매도 관점. 오랜만에 여기에서는 이제 매수 관점을 보고 있는데 사실상 조금 이제 변동성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게 느끼는 게 이제 변동성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관점에서 글쎄요. 이런 추세를 보기도 상당히 참 애매모호하고요. 어제는 그래도 돌파를 해줬는데 바로 이렇게 예. 그러면은 이거는 보통 이제 로그를 적용해서 보면 로그 눈금 차트에서는 또 저항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그쵸? 네, 로그 눈금상에서는 돌파하지 못하니까 저항을 받았다. 그러니까 로그 눈금이랑 선형 눈금이랑 동시에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선형 눈금에서 돌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휩쓸어 빠지는 경우가 아니라, 이건 로그 눈금 저항입니다. 네, 로그 눈금 저항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지지 구간들이 이탈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지지 구간들은 뭐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12,000원대나 아니면 12,000원 좀 12,500원 좀 타이트하게 건 사람들은 한 12,000원대 초반 가격대로 타이트하게 걸고 뭐 아니면은 그렇게 되면 손절이 되는 거죠. 네, 손절이 되는 건데 아무튼 그 정도의 관점을 현재 보고 있어요. 뭐 이탈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는 거고요. 만약에 너무 음봉이 강하다라고 해서 빠져나오는 전략도 충분히 이런 데서는 가능하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많이들 이런 평단가가 아닌 위에 있는 이런 구간에서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이제 제 영상 보신 분들도 이제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연,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어떻게 여기 지지 구간을 이탈하는가? 아니면 이탈하지 않는가? 예, 저점은 여기죠. 예, 11,900원. 네, 11,900원이고, 아무튼, 변동성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죠. 예, 변동성을 이렇게 반등도 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변동성. 변동성을 어디까지 주느냐, 여기서 꺾어서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가느냐, 이 변동성에 따라서도 이제 사이클 분석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여기를 기준으로 너무 빠르게 저항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더 아쉬움이 남는 종목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지금 핵심은 그건 되겠죠. 핵심은 이런 빨간 선은 앞으로는 올라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네. 이 빨간 선을 이제 올라타지 않는 이상은 매수세가 조금 죽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횡보를 한다거나, 네. 여기를 이제 돌파 여부를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이 빨간 선, 이제 고점, 그리고 최근에 저항받았던 라인까지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를 이제 로그 눈금상으로 돌파하는지, 예. 그리고 지지받는지 보면서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좀,
탄력이 그때부터 좀 탄력이 붙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텔레칩스에 대해서 좀 분석을 진행을 해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네,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0일, 11월 19일, 11월 18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2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성 델타 테크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6,76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960원, 손절가 6,5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